네, 민현 씨입니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민현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끼워지면서 뉴스트 완전체가 3년 만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가운데 바라볼게요. 많은 팬들이 민현 씨에게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완벽하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 멋진 각도,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계시네요. 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 혼자 산다에 특별하게 출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팬들이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씨였습니다. 네, 민현 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멤버 모십니다. 렌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다시 한번 함께함을 약속한 후로 처음 나온 앨범이기 때문에 멤버들에게도 의미가 굉장히 깊고,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걸어있으니 이유는 저희 뉴이스트 곁을 오랫동안 지켜준 러브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저희가 받은 만큼 다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에서 많은 활동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 시작이 되는 앨범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소중한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억뷰 페이스, 1억뷰 달성을 하게 됐는데 정말 모든 건 다 팬분들 덕분인 것 같고 러브들 덕분인 것 같고, 1억뷰를 달성이 됨으로써 저희도 다시 한번 페이스 뮤직비디오를 보게 됐는데,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의자 돌릴 때, 그 열심히 의자 돌릴 때 마음을 항상 잃지 않아야겠다는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언제나 그 마음 잃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행복을 느끼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섯 명이 건강하게 함께 무대에서 이렇게 기자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무대도 보여드리고, 또 무대 오르기 전에 같이 즐겁게 얘기도 하고, 한 모든 게 행복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 저희 뉴이스트 쇼케이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섯 명의 멤버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서 저희 좋아해주시는 러브 여러분들, 많은 팬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엘렉트로맨 뉴이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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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